드래곤은 샹크스의 말을 들은 이후 확실히 일리가 있는 말이오. 자네가 루피에게 마지막 로드 포네그리프를 양보한 시점부터 당신은 원피스를 원하는 것은 아닌 것도 확인되었고, 하지만 한 가지 걸리는 점이 있어. 당신의 아버지는 피거랜드 갈링, 즉 당신의 혈통은 철령인이지 않소. 근본부터 철령인인 당신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겠소? 라고 말하며 샹크스의 혈통이 철령인이기에 샹크스가 세계정부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을 믿을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를 들은 미호크는 의외로 덤덤한 표정을 지으며 빨간 머리의 혈통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비록 적이긴 하지만 이 녀석의 인품은 내가 보증하지. 이 녀석은 결코 세계정부의 편이 아니야. 해적왕 로저와 유년 시절을 보내며 이 녀석은 지배보다 자유를 추구하게 되었지. 만약 빨간머리가 철령인이 되어 세상을 지배하려고 했다면 진작 그럴 수 있었지만 이 녀석은 그저 모험을 즐기며 세계를 유랑했을 뿐이라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버기가 이들의 대화에 끼어들며 어이 샹크스, 난 이놈에게 원한이 있다고 말했을 텐데 겁도 없이 나의 구역에 나타난 거냐? 라고 말한 이후 샹크스의 멱살을 잡으며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를 본 크로스길드의 잡졸들은 아 역시 캡틴 버기, 사왕 샹크스를 직접 처리하려는 셈인가? 저것 봐, 세계 최악의 범죄자 드래곤도 안절부절하잖아. 라고 말하며 버기가 샹크스를 잠격시키고 있다고 오해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웃으며 하하하 버기, 이 녀석이 사왕이 되다니. 이 소식을 로저 선장과 레일리 부선장이 들으면 폭소하겠는걸.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더 이상 숨길 이유 따윈 없겠지. 그렇소, 나의 아버지는 신의 기사단 총사령관 갈링이 맞소. 하지만 나는 어린 시절부터 곧줄 로저의 적단에서 커왔으며 친구와는 만난 적조차 없소. 또한 나는 지배 따위엔 관심이 없소. 만약 내가 철령인이 되려 했다면 수십 년 전에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아직은 샹크스를 완전히 신뢰하지는 못하지만 샹크스와 손을 잡지 않는다면 우라누스를 탈취하기 힘들다고 판단하며 아직 당신을 완전히 신뢰하진 않는다만 그래도 별다른 수가 없지. 우선은 동맹을 맺도록 하는 게 좋겠군. 이라고 말하며 손을 건넸고 샹크스는 드래곤의 손을 잡으며 하하하 루피와는 또 다른 느낌이군. 루피였다면 고기 두 덩이만 줬으면 의심 따윈 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버기는 흥, 샹크스는 이 녀석이 마음에 들진 않지만 세계정부 녀석들이 먼저니 세계정부를 무너뜨린 이후 너를 혼내주겠다. 라고 말하며 크로스길드 혁명군 빨간머리 해적단의 동맹이 체결됩니다. 크로스길드 혁명군 빨간머리 해적단의 동맹이 체결된 이후 드래곤, 샹크스, 버기, 미호크, 벤베크맨, 크로커다일, 도플라밍고, 모리아는 테이블에 둘러앉았고 드래곤은 우라노스 탈취 작전을 설명하겠소. 해군은 현재 사보의 공개 처형을 발표한 상태. 밀지모자 일당과 신 흰수염 해적단이 사보를 구출하기 위하여 해군 본부에 나타나는 것은 거의 확정이오. 제2의 정상결전이 일어나게 될 테지. 그리고 밀지모자 일당과 신 흰수염 해적단의 전력은 과거 2년 전 흰수염 해적단의 세력을 아득히 상회하오. 반면 해군의 전력은 과거보다 약해진 상태. 세계정부 측에서도 이를 모를 리가 없기에 분명 제2의 정상결전에 모든 신경을 쏟아부을 테지. 그때 우리가 마리조아를 급습하여 우라노스를 탈취한다면 세계정부에서도 막을 수 없을 것이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훌륭한 계획이오. 하지만 오로선과 그 사람이 개입하게 된다면 우라노스를 탈취하기는커녕 혁명군 빨간머리 해적단 크로스길드 전원이 마리조아에서 전멸할 수도 있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오로성들까지야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확실히 그 사람이 개입하게 된다면 상황이 절망적일 테지. 하지만 그 사람은 무려 900년 동안이나 자신의 정체를 숨겨왔소. 제대로 작동도 하지 않는 우라노스를 위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리는 없소. 철룡인 출신인 자네와 도플라밍고, 평생을 세계정부만 추적한 나조차도 그 사람의 이름과 외형조차 모르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일리가 있소. 다만 소수정의로 움직이는 게
좋아 보이오. 많은 병력이 나타난다면 마리조아의 경비도 그만큼 삼엄해질 테니 차라리 대다수의 병력을 제2의 정상결전에 지원을 보내며 눈속임을 하는 게 어떻겠소? 라고 물었고 드래곤은 고개를 끄덕이며 좋은 생각이오. 그렇다면 마리조아로 향하는 인물은 각 세력의 수장 그리고 기란네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플라밍고 이 4명만 향하도록 하는 게 좋겠소. 라고 말하며 우라노스를 탈취하기 위하여 마리조아로 향하는 이는 드래곤 샹크스 버기 도플라밍고로 확정납니다. 사보의 공개 처형이 3일 남은 시점 루피와 밀지모자 일당은 모든 준비를 마치며 세계정부와의 전쟁을 눈앞에 둡니다. 그리고 루피와 에이스는 샤본디 제도에서 만나게 되었고 밀지모자 일당과 신흰 수염 해적단은 동시에 해군본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루피는 다시는 과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진 않을 거야. 만약 히오리의 시간 열매가 아니었다면 에이스를 구할 수도 없었겠지 라고 말하며 결의를 다집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사보 기다려라.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서라도 사보 너를 위해서라도 해군을 반드시 박살내주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며 해군 대장이 막아선다고 해도 전혀 두려울 게 없다 라고 말하며 더 이상 해군 대장은 자신을 막아설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쌍디 역시 결의를 다지며 마리모 녀석이 해군 대장에 이어 매의 눈을 잡아냈다. 나도 이번엔 반드시 거물을 잡아내야겠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라프텔에 도달하여 해적왕이 된 루피가 자신의 의형제 사보를 구하기 위하여 해군 본부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고 세상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해군은 제2의 정상결전을 앞두고 비상회의를 개최하게 되었고 아카이누는 2년 전 마린포드 전쟁에서도 우리 해군은 결국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며 불주먹 에이스를 놓치고 말았다. 그리고 해군은 또 한 번 대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라고 말했고 키자루는 객관적인 전력이 우리가 뒤처지는 경우는 사실상 처음인데 해적왕 루피, 사왕 에이스, 세계 최강의 검사 조로 이 셋만 하더라도 방어를 장담할 순 없지만 혁명군, 검은 다리, 마르코, 위블 등 추가적인 세력의 개입도 확실한 터라 라고 말하며 해군의 전력이 해적들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턴성이 나타나 닥터 베가펑크가 개발한 인격을 통제하는 약물이다. 이것을 이용하여 임펠다운 레벨 6에 수감된 범죄자들을 해군의 병기로 사용하여 전쟁에 투입해라 라고 말했고 아카이누는 확실히 도움은 될 테지만 해군이 해적 범죄자들의 도움을 받으란 말이오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세터는 너희들의 체면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 중요할 뿐 임펠다운의 수감자들을 이용하여 전력 차이를 메꾸도록 이라는 명령을 내렸고 아카이누는 탐탁지는 않았지만 별다른 방도가 없었기에 세턴의 명령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직접 베가펑크가 개발한 인격을 통제하는 약물을 들고 임펠다운으로 향하였고 그곳에서 전 사왕이었던 카이도우 빅맘 티치에게 인격을 통제하는 약물을 투여하였고 해군은 카이도우 빅맘 티치라는 막강한 전력을 손에 넣게 됩니다. 카이도우 빅맘 티치는 인격이 통제되었기에 오직 해군의 명령만을 받아들이며 사실상 적들을 닥치는 대로 소탕하는 인간병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쿠마처럼 인체 실험을 받은 상태도 아니었기에 몸이 변형되거나 전투력이 감소되지도 않았으며 자신의 온전한 전력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본 아오키지는 해군도 많이 급한가 보군 해적들의 도움을 받고 말이야 라고 말했고 아카이누는 상부의 특명이다 니놈 이번 전쟁에서 해군을 도와 전쟁을 승리로 이끈다면 그간 해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니놈의 죄를 묻지 않는다고 하더군 이라고 말하며 만약 아오키지가 해군의 편으로 귀환하여 제2의 정상결전을 승리로 이끈다면 아오키지의 죄를 지워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달콤한 제안이군 거절할 이유 따윈 없어 보이는군 하지만 이번 전쟁만 도울 뿐 해군에 복직하는 일 따윈 없을 테다 이번 전쟁이 끝나면 그땐 다시 적이 된다고 라고 말하나 아카이누는 흥 이놈의 행보 따위엔 관심 없다 현재 해군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이번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 그것뿐이다 라고 말하며 아오키지를 부러집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해군의 편이 되는 건 꽤 오랜만인 것 같군. 이라고 말하며 진중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해군은 전력 차이를 메꾸기 위하여 아오키지를 다시 불러들였고 베가펑크가 개발한 특수 약물을 사용하여 카이도우 빅맘 티치를 자신들의 병기로 활용하며 밀지 모델 땅 신 흰수염 해적단과의 제2의 정상결전을 준비합니다.